중식대가 역영래 셰프가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 정우영에게 섬세하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20일 방송된 KBS E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정우영 셰프가 출연해 가게 운영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영 중인 가게의 매출이 0원을 찍으며 적자 누적으로 폐업까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고백한 정우영은 예전엔 하루에 방문 손님이 영팀인 게 부끄러워 제 돈 주고 제가 먹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 라고 밝혔다. 정우영은 직원들을 모아 상황을 전하며 지금 완전 적자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하면 심각하다. 내가 손해를 보고 가게를 정리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려면 직원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해 안타까움과 함께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정우영의 SNS 글을 본 역영래 셰프와 제자 박은영 셰프가 그의 가게에 방문했다. 정우영의 음식을 맛본 역영래는 정우영의 실력을 칭찬하며 우리도 가게를 여러 개 했었는데 재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팔았다. 화제도 났었다며 정우영의 상황에 공감했다. 실제로 2020년 화재의 여파로 15년간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아야 했던 역영래는 당시를 회상하며 허탈한 게 심했고 지금은 고비를 넘으려고 생각 중이다. 부정적 요소는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정우영은 힘든 상황을 겪었던 역영래에게 30만원어치 음식값을 받지 않고 대접해줬다. 이후 직원들에게 배웅을 받으며 가게를 나선 역영래는 정우영 대신 나온 김 과장에게 정우영 셰프가 주면 안 받으니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온 돈 봉투를 건넸다. 거절의 상황을 대비한 섬세해서 더 뭉클한 역영래만의 위로법이었다. 이를 본 김나영은 눈물 나려 한다라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역영래의 마음에 감명받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식대가로 잘 알려진 역영래는 40년 경력의 셰프로 세계중국요리협회 부회장 겸 한국중식연맹회장을 맡고 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